굉장히 놀랬고요. 유나 씨랑 같이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너무 웃겼어요. 그냥 계속 이 친구랑 같이 작업 촬영 내내 그냥 웃었던 기억이 있고 유나 씨 연기하는 거 바라보면서 부러워한 부분도 있고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면서 살 것 같습니다. 정말 즐거운 추억들만 가득 남았었던 그런 현장을 안겨준 것 같아요. 저는 중경이랑 거의 다 촬영을 했기 그쵸? 때문에 에이. 굉장히 호흡이 중요했었는데 저는 너무 호흡이 잘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영화 기적으로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기적에서 정준경 역할 맡은 박정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적에서 송라이 역을 맡은 임윤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보경 역을 맡은 이수경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감독 이상훈입니다. 시나리오 처음 보고 공감되는 부분도 많고 마음을 움직이는 부분도 많아서 이 시나리오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역할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나는 하고 싶은데 보는 사람들은 오히려 내가 하면 공감을 못하지 않을까 하는 어떤 우려 같은 게 좀 있었어서 고민을 했는데 정말 너무 좋았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너무 편하고 원래 알고 지냈던 사이인 것처럼 저는 그렇게 편했었거든요. 근데 현장에서도 정말 그 편하게 해주는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라이랑 준경이로서의 그런 모습들이 잘 더 표현이 될 수 있었던 게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정말 많이 웃으면서 촬영하고 정말 즐거운 추억들만 가득 남았었던 그런 현장을 안겨준 것 같아요. 저는 준경이랑 거의 다 촬영을 했기 그쵸? 때문에 굉장히 호흡이 중요했었는데 저는 너무 호흡이 잘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놀랬고요. 유나 씨랑 같이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랬고 설렜고 예, 감사했고 예, 호흡은 어떠셨어요? 그랬었는데 제 호흡을 맞추는 과정에서 정말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웃겨서 너무 너무 웃겼어요. 그냥 계속 이 친구랑 같이 작업 그러니까 뭔가 이게 뭐 아빠미소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예, 촬영 내내 그냥 웃었던 기억이 있고 항상 제가 좀 유나 씨 연기하는 거 바라보면서 부러워한 부분도 있고 굉장히 저는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그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면서 살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재미있게 촬영을 했고요. 또 편하게 많이 만들어줘서 그 덕도 많이 봤던 것 같고 제가 촬영이 다 끝나고 나서 오빠한테도 그렇고 감독님한테도 그렇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준경이라는 캐릭터를 박정민이 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 준경이에 대한 와닿는 게 준경이에 대한 캐릭터가 더 잘 표현될 수 있었던 것 같다. 준경이가 박정민이어서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너무 재밌게 예. 이제 나중에 막 스스럼 없이 장난도 칠 수 있을 네네네. 정도로 아, 너무 재밌는 부분이, 예. 촬영 현장이었어요. 예. 저희 제작 보고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참 따뜻하고 이야기하는 바가 명확한 영화라고도 생각합니다. 저희 영화 예쁘게 봐주시고요. 저희 열심히 촬영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극장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정말 열심히 촬영한 작품인데요. 저희가 즐겁게 촬영하고 열심히 했던 만큼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영화가 되면 좋겠습니다. 꼭 영화 봐주시고 또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